Hello friend, it's Larry.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은요. 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 나 일정이 너무 바쁘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은 나 일정이 너무 빡빡해. 나 스케줄이 꽉 찼어. 영어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마 대부분 빡빡해 하면 좀 생각이 안 나니까 꽉 차다의 full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표현은 뭔가 빡빡한 느낌을 주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일단 영상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Now we had a tight schedule to keep that night. 자, 굉장히 빨리 지나갔는데요. 들으셨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자막과 함께 들어볼까요? Now we had a tight schedule to keep that night. 자, 지금 무슨 단어가 나왔죠? Tigh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Tight가 뭐죠? 꽉 조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이 꽉 조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거죠. 전체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Now we had a tight schedule to keep that night 이라고 했는데요. Had a tight schedule. 우리는 아주 타이트한 스케줄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이 좀 빠듯했다 라고 의역을 하시면 되고요. To keep that night 그랬는데요. 우리 keep을 하면 지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keep의 의미는 좀 뭔가가 유지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이 스케줄을 가졌다?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보면 그날 밤에 예정된 스케줄을 계속 유지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스케줄이 좀 빠듯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Now we had a tight schedule to keep that night.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Now we had a tight schedule to keep that night. Now we had a tight schedule to keep that night. 자, 그래서 우리가 tight schedule라는 표현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 tight 가지고 다양한 문장과 예문을 통해서 우리 걸로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자, 퀴즈입니다. 나 일정이 너무 빡빡해. 이 단순한 문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I'm really on a tight schedul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on a tight schedule. 그러니까 tight한 스케줄 위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바쁘고 일정이 빠듯하다라는 표현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영어라는 건 문장 구성 형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장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는 일정이 빡빡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오늘 쓰지 않고 have를 쓸 수가 있습니다. I have a tight schedule on Saturday 표현할 수 있겠죠. I have a tight schedule, tight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언제? Saturday에, 토요일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꼭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반복적으로 따라 말하셔야 이 문장이 완벽하게 또 오래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우리는 빡세게 아주 빡빡한 일정으로 유럽여행을 했다. 자, 우리가 배운 표현이 타이트였으니까 타이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이겠죠.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We traveled to Europe on a tight schedule. 아까 전에 우리 I'm really on a tight schedule이라는 표현을 배웠었잖아요. 이 문장 구성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서 앞에는 여행을 갔다라는 문장을 해주고 뒤에만 on a tight schedule을 붙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We traveled to Europe on a tight schedule. 좋습니다. 좀 더 심화 과정으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빡빡한 스케줄이 아니라 빡빡한 돈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빡빡한 돈 하면은 아마 tight money를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We travel to Europe. 이 앞문장은 똑같아요. 그리고 on a tight 약간 스케줄이었지만 이번에는 budget을 쓰는 겁니다. budget이 뭐죠? 예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빠듯한 예산으로 유럽 여행을 아주 힘들게 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아, 제가 옛날 가난하게 유럽 여행했던 슬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I'm tight on money.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우리 타이트의 의미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으니까 유추하실 수 있겠죠? 바로 돈이 빠듯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산이나 뭐 여행 경비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돈에 쪼들릴 때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I don't have money 이렇게만 표현하지 마시고 I'm tight on money 해가지고 좀 강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tight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표현을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가져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tight한 게 무슨 뜻이고 tight 스케줄이 빠듯한 일정이다 이렇게만 익히시면 실제 외국인과 말을 했을 때 이 문장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해보고 많이 공부를 해봐야 실제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섯 가지 문장을 빠른 속도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Now we had a tight schedule to keep that night. I'm really on a tight schedule. I have a tight schedule on Saturday. We traveled to Europe on a tight schedule. We traveled to Europe on a tight budget. I'm tight on money. 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봤던 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했던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w we had a tight schedule to keep that night. Now we had a tight schedule to keep that night. 그래서 이제 tight이라는 표현 그리고 tight schedule이라는 표현이 좀 와 닿으시나요? 여섯 가지 표현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꾹꾹 저장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를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